뭔가를 준비하시는데요? 싹 들어가 씻는 거야. 이거 봐봐, 이 물이 이렇게 굴르지. 뭐 피부리 같아, 민주구에 나오는. 할아버지 표 미니 수영장. 동윤이와 민석이가 딴 연잎이 물놀이 장난감이 되었네요. 나 짱팡이다. 한가로운 오후. 야, 우리 못해? 양보해줘. 싫어. 나도 키 커서. 잠시 조용하다 했더니. 내 나! 야, 니네 왜 자꾸 싸워? 왜 그래? 수레가 뭐라고? 야! 얘 너희 왜 자꾸 싸우는 거야? 할아버지, 이 수레 때문에 얘네 지금 싸워요. 어, 그럼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둘이서 왜 그러는데 이야기해봐. 얘가 계속 안 하게 해줘. 어, 그럼 서로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할아버지 얘기 한번 들어봐. 어, 동윤아,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응? 동윤이 화가 단단히 났나 보네요. 그 사이 수레를 차지한 민석인데요. 안해. 아, 할아버지 아이들을 어쩌죠? 왜 울어, 동윤아? 왜 울어? 동윤아, 왜, 왜? 내가 하고. 둘이서 웃으면서 자라야 기분이 좋지, 할아버지가. 지금, 동윤이는 지금 저렇게 기분이 안 좋아가 있으면 안 좋잖아. 그치? 민석인 동윤이한테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죠? 그게 그렇게 하고 싶어? 아이들 사이를 갈라놓은 수레. 이게 뭐라고 그리 다투는지. 민석이도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동윤이하고 민석이를 왜 여기 앉히는지 모르지? 할아버지한테 할 말 없어?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어, 이제 앞으로 그리 안 하는 거지요? 네. 동윤이도 그렇지요? 네. 아, 좋아요. 그럼 약속했어요. 두 손으로 꽂고. 그래, 이제 둘이서 같이 하는 거야. 니네 화해했어? 장난으로 싸운 거지. 미안해. 미안해. 야, 저기 고추가 떨어졌어. 너가 지워줘. 고추가 확 날아가 버렸네. 파이팅! 천천히. 천천히 여기에다 얹어. 티격태격 싸우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아이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겠죠. 아이들을 위해 솜씨발이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낚싯대 다 만들었어요? 내가 독일 길다란 대나무로 만든 엄살쟁이들을 위한 낚싯대입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할아버지만의 엄살 처방이랍니다. 낚시를 하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있지요. 이걸 하다 보면은 남을 이해하기도 되고 많이 기다려줄 줄도 알고. 낚시를 하면 애들 좀 차분해질까요? 네, 차분해지지요. 할아버지만의 방법이 통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딱 내려놓는 거야. 저 그 건드리지 말고 딱 그대로 있어. 이제 기다려보자고. 고기 많이 기다려야 돼요, 고기는. 민석이 가만히 앉아서 많이 기다릴 수 있겠어? 네. 그런데 잠깐만요. 민석아, 왜 그래? 너무 시끄러워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민석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동윤이. 야, 너가 그러니까 고기가 안 오는 거잖아. 그래, 얘들아, 물고기 다 도망가겠다. 안 쫓겼거든요. 참고 기다린다 그랬지요. 저 안에다 넣어야지. 아니, 도둑도둑도. 안 됐는데 고기가 어디 간 거야?
시간이 주는 교훈은 기다림. 아이들은 뭘 느끼고 있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때? 힘들어요. 힘들어? 안 힘들다고! 또 이거 기다려봐요, 100분 동안. 얘들아! 고기! 몇 마리 나왔어? 와! 나 고기 잡았어! 네! 와, 기다림 보람 있다! 물고기 잡으니까 어때? 재밌어요. 보자, 이거 몇 개 덩그러네. 에, 두 마리 남았네. 한 마리씩 더 잡아내. 안 돼. 물고기를 놓아주는 아이들. 엄마한테 달가. 달가 집에. 고기 잡으려고 기다려보니까 어때?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네!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그날 저녁.